뭔가 네. 옛날에 비해서 텐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마냥 뭐 사무적인 것도 아니고. 맞아. 좀 재정비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언젠가 돌아올게요. 안녕. 바이. 그냥 조회수와 수익을 쫓는 게 시청자들한테까지 느껴진다는 게 팩트인 것 같아요. 한 줄인데. 진짜 우수한 PD님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진 않지만 좀 안 하면 되잖아요. 자, 모두 다 카메라 보고 인사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무슨 컨텐츠인지 모르죠? 네. 무슨 컨텐츠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쉬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쉬겠다는 거에 대한 반응들이 어제 댓글을 쭉 읽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일단. 그래서 그 댓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해갖고 했어요. 네. 근데 왜 쉬는 날인데 쉬는 날 촬영을 해요? 쉬는 날 1일차 촬영. 아 2일차도 있어요? 2일차 아 예. 3일차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밖에 사람들 점심 먹으러 가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줄래요? 점심 먹는 거 찍어 찍어. 저거 하려고요. 아 저 한강 가가지고 진짜? 네, 돗자리 피고 3일 때 3개랑 카메라 6대 찍는 거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봅시다. 확실히 예전 핫도그는 출연자들이 즐기면서 찍었는데 요즘은 즐기지 못하시면서 촬영하는 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시청자들에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언니 오빠들은? 저게 저는 재현님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치. 아 즐기면서 못 찍어 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누구도 즐길 수가 없어요. 뭔가 두 분 다 압박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분량을 뽑아야 된다는 그... 우리가 했던 얘기를 잘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 댓글도 안 봐요? 댓글 보세요. 댓글? 댓글도 봐야지. 저한테 안 주고 싶은 게 좋대요. 채연인가 봐. 난 이 댓글이 사실 진짜 제일 기분 좋았어. 핫도그 TV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인 이유,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돼. 이런 점들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 해결하려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기분 좋지 않아요? 이런 댓글 보면. 웃음처럼 PD들이 출연진 휘어잡고 콘텐츠 진행해야 하는데 출연진들이 PD들을 진행을 무시하고 대충대충 하는 게 느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이 휘어잡았었나? 많은 게 느껴지네요. 이 네. PD들은 어때? 이 댓글 보고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네. 일단 이 메롱님 촬영 관리자로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래. 아니 좀 그런 건 난 그러니까,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공감은 돼. 근데 말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말 좀. 아니 화가 난 게 아니고 조회수 잘 안 나온다고 심한 어울을 끄는 것보다 이렇게 재정비 시간을 갖고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고 하신 얘기인데 어울을 끌 만큼 다 끌다가 그래도 조회수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정비 하는 건 맞잖아요. 그냥 조회수와 수익을 쫓는 게 시청자들한테까지 느껴진다는 게 팩트인 것 같아요. 한 줄인데. 근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조회수를 우리가 쫓고 있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받아들입시다. 존나 웃기네. 기동재열이 무엇을 하든 항상 재밌게 보는 캐처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푹 쉬고 재정비해서 돌아와요. 그때까지 예전 영상 보고 있을 테니까 쉬면서도 유튜버는 진짜 쉴 때 무엇을 할까? 이런 거 찍지 말고 편하게 쉬다 오기. 1일차. 쉰날 1일차. 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동재열님의 친구 케미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 케미가 한 번에 줄어들었다기보다 점점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데 감수되는 1일차도 보면 친구 케미를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기동님을 재열님이 괴롭힐 때 이런 모습을 조금 불편해. 재열님을 기동님이 괴롭힐 때 이런 모습을 조금 고쳐주시면 해요 라고 하면서 어찌 친친 케미를 바란단 말인가. 진짜 친구들은 정말 사적으로 만나면 놀리고 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모습들이 불편하면 친친 케미를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생각과 관점은 다르겠지만 이 댓글에서의 피드백이라는 것이 결국 개인 감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부터 봐온 애청자로서 텐션과 멀어진 관계감 등 결국 댓글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그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 장난의 선이라는 게 있잖아. 모든 사람마다 장난의 선이 다르거든. 맞아요. 뭐 누구는 뺨 때리는 게 어떻게 친구끼리 뺨 때릴 수가 있지? 저 진짜 너무 존중 안 하는 행동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아 존나 웃겨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게 존나 웃긴 사람들이거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 시점에서 피드백이라는 대전제 하에 불편해요라고 댓글을 달면 그건 난 굳이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를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되게 기다렸을 것 같아. 난 우리가 대놓고 이 얘기를 해주길. 왜냐면 불편한 사람보다 재밌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 그리고 만약에 처음 너무 불편하면 사실 안 보시면 되잖아. 맞아. 그치? 불편하면 보지 마.
근데 그거는 진짜 수영을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저희 채널의 장점인데 그거를 수영하면 그냥 날개를 꺾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 물 타게 되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영상 보기 전에 댓글 먼저 보다가 나도 그래. 나도 딴 유튜버들 영상 보면 뭐 2분 30초 이 사람 인성 보임? 이렇게 하면은 그 거기 한번 누르게 되잖아. 인성 뭔가 하면서 보게 돼. 그래서 프레임이 씌워져.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우리의 케미를 망칠 만한 댓글들은 최대한 빠르게 차단을 해요. 미안합니다. 오, 이것도 기네요. 네. 야, 이거는 아까 그거랑 좀 반대예요, 지금. 방송 나오면 반응이 안 좋은 경우일 때 핫도그는 유난히 그런 반응에 대해 아 우린 괜찮지만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가 있구나가 아닌 당사자인 우린 괜찮다는데 보는 사람들이 왜 불편해해? 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때요? 아, 이게 딜레마다. 네, 진짜. 이분 말의 핵심은 비판과 비난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가끔 비판 섞인 댓글들도 있는데 그걸 다 비난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좀 아쉬워 보인다라는 얘긴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아. 저는 근데 이게 이 시청자분의 말을 안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의 그 커트라인을 낮추는 거를 난 협의하고 싶지 않아. 그치. 편하게는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만큼 재미가 떨어져,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 근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다른 채널 어디는 뭐 욕도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도 재밌는데 그거는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그냥 코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게 오케이야. 누구는 코미디 빅리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개그 콘서트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코미디 빅리그의 감성이 난 더 재밌다고 보거든. 더 세고 할 말 더 하고 그럼 우리는 이거야. 근데 우리 개그 콘서트에 맞추지 말라는 얘기지. 핫도그의 정체를 느꼈던 시청자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영상인 것 같아서 반갑네요. 좋은 방향으로 잘 풀려서 롱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요, 핫도그. 나만 좀 약간 지금 약간 감성적이야? 이렇게 찡하지? 좋은 댓글인 것 같아. 난 진짜 찡한데. 진짜 우승 PD님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진 않지만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감성적이라 하지 않았어요? 감성적이 아니고 좋은 거는 확 좋고 싫은 거 확 싫어져요. 웃음 PD님의 특유의 느슨한 듯 잡아준 역할에 핫도그 전성기의 공에 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승이의 그 공백이 느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촬영하다 보면. 근데 어떻게 이 새끼가 싫다는데? G7PM 라이프 혼자 한 번씩 잡고 잘생겼다는 애는 어떻게 해요? 많이 잡아봤죠 우리도. 이렇게 보내버리네. 아니 진짜요. 아니 좋은 거도 확 좋고 싫은 거 확 싫어져요. 진짜 다 좋은데 시청자로서 사업적 부담감이 저희한테까지 느껴져요. 아 근데 사업적 부담감을 줬나? 몰라. 나는 어떻게 느껴지지? 조회수 됐어. 조회수 때문에 그랬어. 조회수 얘기하는 거? 돈 얘기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 무한도전에 난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정명수가 그 출연료까지 뭐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긴데 자주 나오면 좀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봐. 근데 똑같아 우리도. 월급 얘기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가끔 하면 재밌어. 정말 핫도그처럼 직원과 사장이 어우러지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너무 보기 좋은 모습.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진짜 약간 직원과 사장이 어우러지는 회사예요. 본인들 생각했을 때. 웬 컨셉의 회사. 컨셉을 추구하는. 맛좀 먹어봐. 본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어. 예전에는 기동재열님이 조회수나 돈 이런 거 신경 없이 막 찍는 느낌이어서 더 재밌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직원도 늘고 챙겨야 할 사람도 늘면서 부가적인 요소에 신경 쓰다 보니 원래 텐션이나 모습들이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불편한 사람은 알아서 떠나갈 테니 부담 갖지 않고 영상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그 회사 사운드로 할까? 어때? 어차피 불편하면 떠나간다. 부담 갖지 말고 놀자. 그냥 이렇게. 기동재열!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살찐 모습이 아무래도 사람이 나태해 보이고 의욕도 없어 보이고 텐션도 떨어져 보이는데 한몫하는 것 같거든요. 한마디가 다. 그리고 직원들끼리 친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게 큰 장점인데 단점! PD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촬영 귀찮다고 진짜로 귀찮은 거 티내고 기획 열심히 해왔는데 넘겨버리고 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으니 적당한 선거 관계를 가끔은 지키는 것도 핫도그 TV를 위해서는 좋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지나가던 태참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와 이건 근데 저는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태해 보이고 의욕도 없어 보이고 텐션 떨어져 보이는 게 우리 돼지가 됐어다. 아주 정답이고요. 그리고 적당한 선과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틀어져야 웃긴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맞는 거 아주 중요한 맥락인 것 같은데. 거짓말 안 치고 겁나 오래전부터 봤지만 갈수록 재열링이 커진다. 너무 커졌어 너 지금. 채널만 안 커지겠어. 진짜 채널 빼고 다 커져 지금. 이거 되게 좋은 댓글이다. 이 영상은 핫도그를 보지 않는 시청자라도 꼭 봤으면 하는 영상인 것 같아요. 모든 유튜버들의 고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희 이 영상을 했던 목표가 그거였어요. 기동 재열의 고충 말고 그냥 유튜버라는 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 선상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같이 널리 알리고 싶거든요. 요새는 계속 조회수 얘기가 영상에 자주 보이는 게 좀 싫었는데 오랜만에 그 얘기조차 불편하지 않은 영상이었어요. 직원도 사장도 모두가 즐겁기 위해 조회수가 잘 나오면 좋겠다는 거였다는 게 느껴졌던 영상. 뭔가 우리가 진심이 느껴졌나 보다 영상에서. 야 진짜 감동이다. 진짜 찡하지 않아요 이런 댓글 보면? 진짜 이게 찡해. 저희의 그 손맞는 왜 이 컨텐츠를 하게 됐냐면 대화하는 거죠. 우리는 이래서 쉬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시청자분들이 이런 의견을 나눴고 그래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느낌인 건데 진짜 명확한 거는 그 전에 재미를 찾기 위해 우리는 굉장히 그 발버둥을 치고 있다. 저희의 재미를 해야지 않는 선에서 해주신 피드백들을 비판으로 생각해서 수용을 하고 저희의 재미를 해야 하는 피드백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잘 저희가 걸러서 한번 수용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촬영은 뭐냐면 다음 이제 쉬는 날 1일차 맞아요? 쉬는 1일차에 점심시간을 이제 같이 뭐 피크닉을 가는 걸로 한번 해가지고 체육대회 좀 하나 나가서 아니면 체육대회 가자고요? 전에 우리한테 잡히면 너는 앞으로 외출 금지야. 근데 포토스로